골 사이드에서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헬프 사이드, 윅 사이드에서의 움직임도 있거든요. 지금은 네. 조금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안혜지 다운 패스, 진한 점프슛 던졌습니다. 박지현의 리바운드. 그레이가 다시 중앙으로 자리를 잡으러 들어가고요. 박지현, 오른쪽 김소니아에게. 공간이 보이자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대로 던지는데요. 짧았어요. 비앤케이 득점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야, 단타스가 지금 네. 볼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세 명의 수비가 달려듭니다. 그레이와 김소니아. 패스미스 나왔고요. 실책 유도 성공합니다. 견디면서 오른쪽 갈라줍니다. 와이드 오픈. 박태진 3점. 오늘 우리은행의 대부분의 득점들은 이렇게 상대가 실책을 했을 때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득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쿼터 흐름이 우리은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김진영. 아, 걸렸고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김진영을 잘 수비해주네요. 탑에 있습니다. 가지고 갑니다. 빙글 돌면서 2점. 반면에 BNK는 좀 대부분의 공격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세트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좀 상대에게 좀 읽히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고요. 단타스까지 득점이 없는데요. 먼 거리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타스 선수도 지금 공격이 잘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볼팁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좀 외곽에서 무리한 슛을 좀 던져봤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BNK네요. 쇼 커너, 페인트 존 들어왔습니다. 외곽으로 커너에서 던집니다. 자, 리바운드 다시 잡는 우리은행. 박혜진 수비가 떨어지자 던지는데요. 성공이에요. 워낙 그레이 선수의 스크린 이후에 동작이 좋기 때문에 네.